절망이지보다 그 반세기 뒤에 써진 그다음 이게 관계된 내용인데 대충은 모두 총이 아니고 요즘이에요. 이렇게 보그레 사람들이 이미 이런 수준으로 볼 수 있었어요. 그다음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 시대에 쓴 건데 이 모두로 글씨하고 뭐 모두로 글씨가 오히려 더 잘 썼다고 할 수가 있어요. 중국 사람들. 그다음 이게 진흥왕 순수. 이게 창녕기예요. 그다음 이게 황철영빈데 이 황철영빈 북한산 순수비를 주사가 31살에 처음 발견을 하는데 이제 금속학이 뭔지를 알고 돌아와가지고 그 북한산 순수비 발견하고 뒤이어서 황철영빈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가지고 31살부터 예단금속과학론이라는 걸 저술하기 시작해요. 그래서 무려 17년 동안 여기에 매달려요. 그래서 완성해낸 게 예단금속과학론이에요. 근데 제가 그 70년대 초반에 그 김주사 분석 같으면서 이걸 쭉 분석을 했는데 현재 미술사를 하는 사람들도 이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과학적으로 분명히 고정을 해냈어요. 그 분석해야 될 자료들 뭐 이 치수 고증 뭐 이런 어떻게 더 1촌보도 더 여기다 보탤 게 없어요. 그럴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. 그 다음 이게 교양성 불신 파도사 성공선이었다. 예. 그 다음 이것도 옹방당 성목설에서 처음 가서 봤다는 거예요. 예, 교양성 불신 부산군이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교양성체라고 해요. 이게 완전히 이제 왕위지 이후에 확립된 해설체죠. 해설의 존재예요.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글씨 공부하려면 이 해설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.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요새 해설 못 들어가고 자꾸 전서 쓰다, 예서 쓰다 뭐 그러죠. 이런 글씨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예요. 그 다음 이건 마찬가지, 뺨소 공직서라. 이게 송나라 때 닭봉이에요. 그 다음 이거는 그 저술한 글씨 예기비의 전통을 이었지 아주 청경유려하다고 그 다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 이게 당태종 글씨 이게 그 진삼의 인천명의 진삼의 그 다음 이게 진삼의 아까 배운 천명의 이 당태종이 글씨 자세인 걸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사면, 온천면 진사면 써가지고 그 돌에 비석에 새겨놨는데 그때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. 그래서 첫 탁본을 태종무열왕한테 선사했다는 거예요. 그 다음 이게 이제 우세란 글씨죠. 그 다음 이게 구양통의 구양순의 아들 구양통이 이 청담생, 연남생, 연계소문 앞에 연남생 묘지문을 썼어요. 고구려 사람이 구양순 일가 글씨를 좋아하는 거예요. 그 다음 이게 난이도의 글씨 이게 이 절박한 듯 하지만 이게 굉장히 화려한 거죠. 그 다음 이 안순경 글씨를 따라 쓴 게 바로 김생체예요. 신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신라 서성이라고 하는 김생체가 바로 비슷한 시기에 와서 이 안진경 영향을 수용해 드려가지고 김생체를 내고 그 다음 이제 왕이지체를 가미를 했죠. 그래서 이 김생체 글씨를 가지고 고려 초기에 이런 집자비를 만들었어요. 그 다음 이건 최치원 글씨예요. 신라 말에 그러니까 우세남풍이 많고 그래도 여기에 이제 부양손지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하나 따라 쓰질 않아요. 죄다 종합해서 자기 걸만 되지. 그 다음 그런데 고려 초가 되면 초창의 그 거실성을 표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양순보다 더 구양순 같은 아주 모진 글씨를 써요. 이게 시대 정신이죠. 그 다음
이때 이제 송나라에서는 이 뒤에 이 소동파 황정경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황정경 글씨예요. 이거 안진경의 그 바탕을 두고 호방장대하게 휘둘러낸 거죠. 그다음 그 영향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고려에서는 이제 고려문화 절창기가 되면 탄연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왕위지체의 기본을 두고 부분적으로 그 안진경 피리를 받아들여서 탄연체를 이렇게 만듭니다. 이 당시에 그 고려 창자와 같은 그 아주 청경유려한 글씨체를 창안을 해요. 고려 제일 명필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글씨, 이거는 고려 인종의 글씨예요. 그러니까 고려 왕이 괴리 왕 못한 거 이렇게 글씨를 탄연체를 따라 잘 썼다. 이게 조맹구입니다. 조맹구는 원집의 시대에 충선왕이 연경의 만군당 세워놨을 때 거기 주둔해요. 그래서 성리학과 신문서화를 우리 자제들한테 입제 이재현이냐 현종 이현이냐들한테 전했던 거예요. 그다음 이게 조맹구 송설체예요. 연미 화려하다고 해서 그 교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조맹구를 아주 싫어해요. 왜 싫어하냐면 원세조한테 그 머리 항복하고 나와서 한일 박사가 됐다. 그리고 또 고려 자제들 가르쳤다고 해서. 근데 우리나라에서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선비들은 이게 시조가 되니까 굉장히 존경을 해서 조명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거죠. 이게 조명부 한갑에 좀 쓴 글씨인데 그다음 이게 안병대는 29살에 쓴 글씨. 그러니까 안병대는 이 송설체를 송설보다 더 잘 썼다는 게 사실이에요. 그 다음 이게 석봉 글씨예요. 그래서 석봉 글씨는 이제 이게 이 우리 고유색이 상당히 드러나 있습니다. 굳건하고 단정하고 이때 퇴계율곡이 다 나왔던 시대니까. 그래서 사실 이 우리 사체에 이 기준을 세우는 분이 한조대왕이에요. 그거를 인정해 주는 분이 선조대왕이에요. 그 다음 이게 서해 글씨. 그 다음 그래서 석봉 이후에는 석봉체를 따라 쓰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. 우리나라 사람이 추사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석봉 모르는 사람은 다 없죠. 그래서 선조대왕의 따님은 정명공주 글씨.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석봉체입니다. 그 다음 이게 정명공주 글씨예요. 이게 83세까지 했는데 이거 한 60세에 쓴 글씨라고 생각해야 돼요. 석봉체 그대로죠. 그 다음 이거는 그 이 나중에 양송으로 불리는 송준길 동춘당 송준길 글씨. 근본적으로는 이게 석봉체인데 여기에 안진경 느낌이 피리가 스며들었다. 장종환. 그 다음 이게 우암 송시열 글씨예요. 두 분 뭐 늘 그 그림자처럼 같이 붙어지는 분들이 글씨체도 거의 같죠. 그래서 이 이후에 율곡학파들이 우암 양송계자들이 거의 다 이런 글체를 따라 써서 결국 이 맥이 추사까지 내고 추사의 그 6대 조부가 우암 제자예요. 김홍욱의 자제 김세진이라는 이가 우암제자. 그다음 이게 동국진체 그 창시자라는 옥동 이서 글씨예요. 그다음 이게 왕이지 글씨하고 상당히 그 위서 왕착이 쓴 그 왕이지 글씨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. 그다음 이게 백화의 이거죠. 이건 미불필이 또 이 황정년 필이가 여기 또 감이합니다. 이게 영조대왕 글씨입니다. 16자는 진체, 16개는 진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진체. 이게 왕이지 그 황정경이 소 그 동방사 찬이라는 글씨하고 같은 체인 걸 알 수가 있어요.